여자인 악덕 상사 백진상 역을 맡았습니다. 네, 먼저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중앙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셋. 네,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한번 봐주실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그럼 약간 좀 악덕 상사 느낌이 나는 포즈를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준비하신 뭐 포즈가 있다면? 네, 화이팅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가운데 보고 화이팅 한 번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 번만 살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백진희 씨가 맡은 이루다는 중간만 가는 삶을 추구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악덕 상사의 만행을 보고 각성하고 끊임없이 대항하는 인간 사이다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왼쪽 한 번만 봐주실까요, 백진희 씨? 네,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가운데에 계신 기자님들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사랑스러운 하트 같은 거 하나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 표정과 함께. 네, 왼쪽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엔 가운데.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도 하트 한번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진희 씨도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셔서 강준호 역을 맡았는데요. 사내 분위기 메이커로 유명한 분명 씨가 보여준 은둘맞은 남사친 연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 봐주시겠습니다. 네, 드라마 대박나라 기운으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왼쪽부터 보고 한번 화이팅!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쪽도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고도 화이팅!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가셔서 함께하는 본부장 유시댕 역을 맡으셨는데요. 오늘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어떤 역할이실지 벌써부터 약간 상상이 됩니다. 먼저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도 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이번에 본부장님 같은 포스에 좀 도도한 그런 포즈 하나 요청해드려도 될까요? 멋집니다. 네, 가운데 쪽 한 번만 보시고 포즈 지어주시고요. 자, 저희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보고도 한 번 더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박소민 씨.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먼저 왼쪽 보고 포즈 잡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가운데 쪽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소나트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 왼쪽 보고 한번 소나트 써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쪽으로도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되게 시크한 하트인데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보고도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다정하게 입장을 해주고 계시고요. 두 분 뭐 혹시 미리 준비한 포즈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 취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일단 저희 왼쪽 한번 기자님들 바라보시고, 네. 네, 활짝,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가운데에 계신 기자님들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하나, 둘,
둘, 셋. 두 분 약간 뭐 앙숙 느낌 나게 서로 이렇게 째려보시는 그런 포즈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나, 둘, 어떤 내용을 나누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요. 왼쪽 보고 저희 파이팅 한번 두 분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른쪽으로도 한번 파이팅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씨는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네, 박진희 씨는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명씨 무대 위로 바로 모실게요. 금수저 대리 그리고 불도저 대리 이 두 분의 오피스 케미는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두 분은 약간 달달 코믹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살짝 활짝해 보실까요 그러면? 네, 왼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가운데 쪽 봐주실게요. 하나, 둘, 네, 오른쪽 보고도 인사해 주실게요. 하나, 둘, 셋. 아, 역시 백진희 씨 정말 케미의 여왕이시네요. 이번에는 두 분 뭐 하트 포즈 한번 할까요? 왼쪽 보고 한번 두 분 하트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달합니다. 자, 가운데 쪽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 보고 하나, 둘, 셋. 네, 이어 두 분 그대로 잠시 계셔 주시고요. 네, 강지원 씨 무대로 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시면 이제 이 세 분의 쓰리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씨원의 약간 앙숙 달달 느낌이었다면 공명 씨원은 좀 코믹 달달 느낌인데, 네, 백진 씨 가운데서 계시고. 백진 씨 가운데서 살짝 활짝 껴주시면 네, 예쁜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활짝 끼고 저희 왼쪽부터 한번 응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가운데 쪽도 봐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세 분, 어떤 포즈를 요청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왼쪽 보고 저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가운데 보고 다시 한번 화이팅! 네, 오른쪽 응시해 주시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세 분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박솔미 씨, 류현경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죽어도 좋아를 이끌어갈 우리 다섯 배우분들을 모두 모시고 사진을 찍어볼 텐데요. 손을 잡고 다정하게 올라와주고 계세요. 어떻게 서시는 게 좋을까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서주시면. 배려, 배려. 자, 이 왼쪽 한번 먼저 보시고, 저희, 네. 곧 만나면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실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가운데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무 소리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보고 한번 손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손잡고 이렇게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옆에 계신 분 손에 손잡고 네, 파이팅! 왼쪽 먼저 보고 외치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쪽도 응시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도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나, 둘, 셋! 아,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을 보니까 정말 어떤 드라마일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포토타임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 잠시 후에 네,
지리리더 타임 공동 인터뷰 시간 있으니까 내려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